안녕하십니까, 박세준입니다. 메르아바살람 할로. 오늘도 기타상과 영상입니다. 제가 플라워 댄스 요렇게 연주해놓고 강좌 하겠다고 한 지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, 드디어 마지막 강좌 영상입니다. 챕터4고요 이 영상을 먼저 발견하신 분들은요, 챕터1, 챕터2, 챕터3까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마지막 브릿지 부분입니다. 그래서 3, 챕터3가 좀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쉬우실 겁니다.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또 타바악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작아져라. 얍. 자, 처음부터 할 건데요,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는요, 우리 C코드 잡은 상태에서 1번 손가락 뗀 거 5번 줄과 4번 줄만 이렇게 잡은 상태로 출발하실게요. 자, 아래 보시면서 가실 건데, 오른손 줄번호를 말씀드리면 5-1-3-2-1 요렇게 치실 겁니다. 요거를 두 번 치시면 돼요. 5-1-3-2-1 5-1-3-2-1 요렇게 치시면 됩니다. 자, 다음은요, 우리 D코드 잡으실 건데요, 이번엔 세 번째 손가락을 떼실 거예요. 그래서 요렇게 잡으실 겁니다. 그래서 줄번호 말씀드리면요, 4-1-3-2-1 4-1-3, 그 다음에 1번 줄에 3번 프렛, 2번 프렛 치는 건데 플링 온프입니다. 그래서 긁어 내리시면 되고요,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두 번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다 떼요. 다 떼서 6번 줄과 1번 줄 쳐주십니다. 그쵸?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인트가 있는데요, 3번 줄 개방현이 포인트입니다. 여기 앞부 보시면요, 3번 줄 개방현이 계속 나옵니다. 그 다음에 1번 줄에 세 번째 프렛 누르셔야 되는데, 뭐 2번 손가락으로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. 3번 줄 개방현.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2번 프렛 또 3번 줄 개방현. 그 다음에 또 2번 손가락으로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 치신 다음에 또 3번 줄 개방현. 그래서 3번 줄 개방현을 계속 쳐주는 겁니다. 요게 이 3번 줄 개방현이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은 3번 줄 개방현.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부터 그 다음에 놓고 2번 줄 개방현, 3번 줄 개방현,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 누르고 3번 줄 개방현, 여기까지입니다. 그쵸?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, 여러분들은 제 오른손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처음부터 한번 이 페이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치시는 겁니다.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. 자, 다음 페이지인데요, 여기까지 똑같아요. 여기 플링오프까지는 똑같습니다. 다음이 좀 달라지는데요, 똑같이 3번 줄 개방현이 포인트인 건 똑같은데, 탑노트 제일 높은 음들이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. 아까랑 똑같이 3번 줄 개방현이 계속 쳐지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뭐 3-2-3-0-3-0-3 요거였잖아요. 이번에는 어떻게 뚜두두두두두 이거 되는 겁니다. 한번 이어서 해보면은 첫 번째 것만 좀 잘 하셔가지고 느낌 좀 아시면은 이것도 금방 하실 겁니다. 그러면은 두 번째 페이지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 칠 때 다시 6번 줄이랑 같이 저 손 보시면 뚜두. 자, 손 보시면은 1번 줄과 3번 칠 때 얘네로 치다가 2번 칠 때만 얘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른손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요, 이거 말고요, 전에 했던 거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. 아까 거랑 똑같은 파일입니다. 그쵸? 똑같습니다. 자, 이거 다음에 이제 요 파일입니다. 빨간 거 이거 깜짝 놀라셨죠? 자, 가보실게요. 앞에는 또 똑같아요. 여기까지 똑같습니다. 자, 다음에 이제 아래 있는 거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요겁니다. 그쵸? 그래서 똑같이 하실 건데, 여기 6번 줄 1번 줄 00 있는 거부터 할게요. 6번 줄 1번 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손은요 E마이너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쵸? 그래서 6, 1번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5번 줄, 그 다음에 4번 줄, 그 다음에 슬라이드. 그쵸? 그 다음에 오른손을 다 떼도 돼요. 그 다음에 3, 2, 3 치시는 겁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떼라고 말씀드렸잖아요, 여기 1, 2, 3번 줄 막 치고 있을 때 올라가져가지고 12번째 프렛에서 하모닉스. 그쵸? 하모닉스는 제가 12번째 프렛에다가 프렛 위에다 손 올려놓으시고 치심과 동시에 떼시면 소리 난다 그랬어요. 그쵸?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은 요렇게 치시는 겁니다.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여기 아래장 한번 쳐볼게요. 요렇게 치시는 겁니다. 자, 다음 부분인데요, 이
하모리스 잔향을 이어가신 상태에서 여기 빨간색 치실 겁니다. 어떻게 치냐면 이겁니다. 요겁니다. 첫 번째 2, 4 여기는 슬라이드로 그쵸? 3번 줄이죠? 그 다음에 3 1번 줄에 세 번째 프렛 이렇게 그 다음에 2, 0, 2 저는 이거를 풀리곱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1번 줄은 두 번만 치는 거예요. 한 번, 두 번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2, 4, 3, 2, 0, 2 프렛 말씀드렸습니다. 슬라이드, 슬라이드 그 다음에 뚱 그 다음에 플립오프 그 다음에 2번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플랫 이어서 해보면 요렇게 만약에 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시면은요 2, 4, 3 하고 2로 갈 때도 슬라이드 하시면 좋아요. 그쵸? 2, 4에서 슬라이드 가시고 1번 줄에 세 번째 플랫 치시고 2로 갈 때 슬라이드 그쵸? 이렇게 그러면은 슬라이드로 갔다가 풀리오프로 갔다가 기술이 되게 많이 나오죠? 요렇게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치면은 챕터 4가 끝입니다. 그래서 이것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면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영상을 올릴 겁니다. 그때는요 라스트 챕터 지금까지 했던 거 4개를 다 정리해서 제가 박세주인이 연주한 영상이 어떤 순서로 되는지 정리해드리면서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하시다가 뭐 안 되시는 거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히 계세요. 아, 그러셨어.